개성공단 기업들이 철수하면서 두고 온 원부자재와 완제품 피해는 그동안 정부 보상에서 제외돼 있었습니다. 정부가 오늘 개성공단 기업들이 두고 온 원부자재와 완제품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안정식 기자입니다. 개성공단 기업들은 급하게 철수하면서 공장에 있던 원부자재와 완제품을 두고 나와야 했습니다. 그냥 가방만 챙겨가고 바로 나와서 신발도 못 가져.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의 지원은 공장이나 기계 같은 경협보험금 지급 대상인 고정자산 피해에 국한됐습니다. 유동자산 피해를 보상하는 교협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정부는 오늘 대책회의에서 유동자산 피해액의 70%를 한 회사당 22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협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에 고정자산 피해도 일부 지원하고 공단 주재원에게는 위로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5,200억 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변경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피해나 손실을 입으면 정부가 온당하게 전적으로 책임을 져줘야죠. 일부 기업들은 정부의 부분 지원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지원금 수령을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안정식입니다.